지금 보신 것처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로부터의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곽 의원은 결국 어제 탈당계를 제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곽 의원을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까지 모두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외에 국민의힘 보좌진 등이 더 연루됐는지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세력이 일부 토건 세력과 손잡고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거액의 퇴직금이 대가성 뇌물의 일부 아니냐며 수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곽 의원의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아들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의혹 해명에 적극적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결국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는 변명으로 피해가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검찰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며 관련 법조인 특검까지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